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방금 전에 오현진 팀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 주목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어떻게 접근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러시아의 이제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이제 중단, 뭐 중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관련돼서 이제 곡물 가격이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곡물 가격은 뭐 계속 출렁거리는 있겠지만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좀 더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료주나 음식료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각 그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들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증가한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계속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경기 둔화 시점에선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세가 좀 좋게 나타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내에 이제 이태원 관련된 이제 참사로 인해서 아마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만약 외부 활동이 상당히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 가정 내에서 아마 음식 같은 경우도 해 드실 가능성도 많으니까 뭐 반조리 식품이나 아니면 간편식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뚜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종합 식품 회사인데 일단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067억으로 23%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3분기 실적도 이런 이제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54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일단 실적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세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 들어 이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은 아마 3분기보다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10일 날 이제 출고분부터 라면 가격이 한 11% 정도 인상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아마 주력 제품인 이제 소스류 관련돼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해외 라면 그 판매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뚜기의 그 작년 해외 매출이 한 2,700억 정도 됐는데요. 특히 이제 베트남하고 동남아 시장에 이런 이제 케이푸드 관련된 그 한국산 라면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베트남에 지금 라면 공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이제 판매 증가의 수혜가 뭐 직접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이제 기업 그 구조조정 개선을 좀 이제 간편화하면서 이제 경영 투명성이 좀 확보된 측면도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42만 원대 올해 내내 42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4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매수 가격은 4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인 47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41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음식료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오뚜기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또 후차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660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자 책임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력 관리 그리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도 책임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유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재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이르는 전과정에 기준을 제시했고요. 여기서 핵심은 재활용을 의무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현대차그룹과 이제 주요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 폐배터리 사업을 TF로 구성을 했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굉장히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바닥을 이제 막 다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은 적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뭐 대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영화테크를 관심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전기차와 2차전지 부품 설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자동차사 그리고 글로벌 사의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해서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조금 불균형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 또 배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ESS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고 동사의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와 쌍용차 그리고 한급 GM양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수주 모멘텀 꾸준하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급락이 있었고 9월 달에도 급락이 있었고요. 10월부터 바닥을 잡아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현재 주가 1,650원입니다. 현재가 이하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폐배터리 업체 영화테크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